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결혼하셨다면 다 경험하셨을 것이고 결혼하지 않았어도 이성교제를 해본 분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상대방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붓죠. 예쁘고 멋지게 꾸미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쓰고 좋은 곳 좋은 식당을 찾아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노력들이죠.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더니 당신은 나한테 이런 노력 한 적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네, 부모님들은 자식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막 쏟아붓잖아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해줘서 자식에게 기쁨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진 수모를 견디고 다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지만 꾹꾹 누르면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죠. 또 자식들은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가 하는 공부를 잘함으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것으로라도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식들 나름대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런 모습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회사에서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라면 가족 같은 분위기, 사장이 직원들 정말 아껴주고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또 직원들은 사장님을 자기 아버지처럼 따라주는 그런 회사들, 목사님 진짜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묻고 싶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회사라면 직원들은 사장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 일들에 있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사장님은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직원들에게 그 기쁨을 또 되돌려주고 싶어서 일한 만큼 또 월급을 올려주기도 하고 또 일하는 환경들을 개선해서 일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기쁨이 되는 모습들 가끔씩 뉴스에 이런 회사들이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질문하지만 실제로 잘 찾아보면 이런 회사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성도가 모두 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런 소망을 또 함께 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는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을 것이고 또 목사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과 또 세상과 교회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목사님이 참 기뻐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기쁨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 기쁨을 누린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 이 기쁨을 되돌려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발부둥 치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또 바라보시면서 더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은혜를 줄게, 평안을 줄게,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붙들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무엘과 하나님의 근심이 된 사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봄이 되면 계속 기침이 날라 그래요. 네, 이게 제 몸에서 나타나는 매년 봄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제 몸의 증상인데 지금도 계속 기침이 나려고 해서 설교가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들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렇게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망하는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고 또 하나님도 이런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사울이 그렇게 매달리면서 함께 제사 드리자고 제안하지만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를 쓰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제발 부탁인데 한 번만 함께 제사 드리러 가자고 사울이 그렇게 매달리면서 애원하니까 결국에는 사울의 그 제안을 수용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길갈의 제단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의 이런 모습은 찬찬히 생각해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의 왕위가 폐위되었다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정확하게 전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전했을 때 사울이 만약에 진짜 안 좋은 마음 품었으면 사무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목이 댕강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정확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무엘, 또 사울의 생각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함께 제사 드리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뒤돌아보지도 않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돌아섰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릴 때 옷이 찢어질 정도로 돌아서서 같이 안 갈 거라고 그렇게 거절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사울에게 설득당해서 제사 드리러 갔어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지?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실 때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섭리해 가실 때 이적과 기적을 사용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서로 존재하기 전에 구약시대 때 특별히 기적과 이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 자체가 이적이며 기적이었잖아요. 여러분, 기록된 문서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것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어져 가는 자연스러운 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대답합니다. 이게 내 계획이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거야. 이게 내 계획이야. 너가 내 계획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성도들을 아주 모질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어졌을 때 이방 곳곳으로 흩어졌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아주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전 세계로 향해서 확장되어서 갔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이 보편적인 방법의 관점으로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등극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켜 가려고 하면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등극시키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은 그렇게 절차에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장 사울을 폐위하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아주 어렵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이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 왕정은 20여 년이 조금 지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이 제대로 딱 자리 잡아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죠?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였는데 지금 이제 사울 초기 이스라엘 왕 시대, 여러분 이 시대 때 사울 왕이 왕정의 기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이 상태로 폐위돼서 내려가 버린다면 이스라엘의 왕정이 아주 힘들게 시작되어졌는데 왕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서 그냥 들어가 버리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것들까지도 다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난 것이 확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제사 드리자고 계속 제안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순리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왜 제사 드리러 같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에게 지금 딱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사울과 함께 제사 드리러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왜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사무엘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사무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더라도 사무엘이 사울과 같이 가서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무엘은 순종하기 싫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 뜻이기에 그렇게 사울과 함께 가서 제사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순종하기 싫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사무엘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다림과 인내라고. 기다림과 인내.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순종해서 사울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린 후에 사무엘은 사울 왕이 보는 앞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와서 사울 왕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를 잔인하게 토막내어서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사지를 찢어서 토막내어 죽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후에 곧바로 그것도 이 사람을 사로잡아온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토록 잔인하게 아각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사무엘이 자기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나를 찾는다고? 사울은 나를 죽일 건데 사무엘은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각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토막내어 죽일 거라는 것 예측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아각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도대체 제사를 드린 직후에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그것도 혼자만의 단독의 결정으로 아말렉 왕을 이렇게 죽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강력하게 전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온전하게 행하는 그 순종을 결론 짓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3절 뒷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잔인하게 아말렉 왕 아각을 찢어서 죽인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한 일이라고 33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인지 우리는 몇 번 살펴봤었어요.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죠. 여러분 이 장소에 길갈이라는 이 장소에 하나님 앞에 이때 이 당시에 제사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곳에서 제사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길갈에서 더군다나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잔인하게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쪼개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전하려고 한 그 강력한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됐을 거예요. 이게 온전한 순종이야. 너가 지금 순종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너가 말하는 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야 이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나타난 사울의 모습과 또 뒤에 이어지는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눈으로 보이게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 메시지조차 다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계산법에 따라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그 목숨에 대한 대가로 아말렉이랑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적군의 왕을 잡아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 모습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백성들이 자기를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다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자기가 의도하고 생각한 대로 잘 진행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각을 죽여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 왕인지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또 보여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전장에서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불에 타는 모든 것들은 다 태우고 또 타지 않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간단하게 핵심만 딱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음에도 자기는 순종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지금 순종은 이런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날린 것이라고. 그리고 사무엘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아각을 토막내어서 찢어서 죽인 이 사건 하나님께는 분명히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 잔인한 분이라서 그래요? 아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온전하게 지금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완성하지 못한 일을 사울이 보는 앞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무엘이 지금 온전한 순종을 행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진짜 마음이 시원했을 거예요. 사무엘 때문에 답답한 그 마음이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뻥 뚫리는 듯한 속 시원함을 하나님께서 느꼈을 거라고.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렸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울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있죠. 여러분 34절 말씀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마무리되고 사무엘은 그의 고향이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는데 근거지 역할을 했던 라마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의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무엘과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특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간 일이 이 사건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건은 사무엘상 19장에 가보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왜 찾아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사울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지 않으니까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은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사울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잖아요.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기에게 들려오지 않아. 이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인데 자기는 그 민족의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들려오지 않아. 여러분 사울이 이런 입장에 있다면 사울 스스로가 사무엘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여 왜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라는 겁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아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었기에 사울을 찾아가지 않은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거꾸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사울도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조바심 내지도 않아요. 그냥 느긋하게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안 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더 속 편한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되잖아.
여러분 지금 그 이후로 사울은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고요. 35절에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 후에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들 아주 자세하게 사울에게 전해주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왕위에 오른 지 만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당신의 왕위는 폐위될 것입니다 라는 경고를 전해야 했었어요. 15장에 가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는 확정적으로 당신의 왕위는 이제 폐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말고 다른 왕을 지금 찾으시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전해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 사무엘은 진짜 너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폐위시킬 거야 라고 확증적인 말씀을 주셨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면서 온 밤을 지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사울이 이렇게 폐위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슬퍼했을 거예요. 마음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에게 넘쳐나고 있는 이 슬픔과 이 아픔은 하나님에게 있는 아픔과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지금 똑같이 아파하고 또 찢어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가슴 찢어지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긍휼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사무엘도 지금 사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졌죠? 3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후회는 우리가 하는 후회랑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할 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거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후회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살펴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여기서 다시 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이거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인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인동형론적 표현. 하나님은 본래 근심하거나 한탄하거나 후회하시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과 후회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자들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엔 간혹 이렇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 등장하는 것 우리 가끔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이 안타까움과 한탄과 근심과 후회가 결국에 우리에게 긍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사울을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돌보셨고 그 마음이 지금 사무엘에게도 전해져서 사무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긍휼히 여기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고 제대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근심을 안겨드리고 그분의 긍휼의 은혜를 덧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잘 못 살아서 긍휼의 은혜를 덧입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근데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제대로 못해서 또 실패하고 실수해서 죄를 범해서 저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프게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저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싶다면 다시 우리가 붙들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도 우리의 이런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서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방법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안과 복을 형통의 삶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접어놓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난 다음에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는 계속해서 긍휼의 은혜만을 입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온전한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까? 온전함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100%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 우리가 그런 삶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둘러가지 마십시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름길을 따라서 그냥 곧바로 질러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가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